Has anyone taken you up on your offer to borrow your patents? We have had a number of inquiries from other car companies, and we've told them just go ahead and use them. 우리의 특허는 이제 모두의 것입니다. 40만 대, 약 22조 원의 선주문을 달성한 전기차의 대명사 테슬라. 그리고 CEO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테슬라 전기차의 전략적 특허 정책. 오늘날의 특허는 기술의 진보를 억누르고 거대 기업들이 자기 자리를 공고하게 하는데 더 많이 활용됩니다. 실제 특허의 발명자보다 법조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배를 더 불리고 있습니다. 분명 특허가 순기능으로 작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 테슬라 역시 특허를 따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테슬라가 최신식의 전기차를 그 누구보다 빠르게 개발한다 한들 기존 거대 자동차 기업들이 우리의 기술을 베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먹어치우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은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거대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프로그램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연료를 탑재한 미래 이동수단 전략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해에 새로 만들어지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1억 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 대의 자동차가 현존합니다. 이 중에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1%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홀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것. 지금의 탄소 위기를 해소할 정도로 급격하게 전기 자동차 생산량을 늘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통수단의 도래를 하루라도 앞당겨보고자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나 이런 비전은 테슬라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테슬라만의 전기차가 아닌 우리의 전기차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쟁 상대는 다른 전기차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장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가솔린 자동차. 이것이 우리의 진짜 경쟁 상대이자 테슬라의 진정한 경쟁 상대인 것입니다. Somewhat been surprised at how much of a lead we have. We actually don't want to have the lead we have. We're hoping that other car companies would follow us faster. 리더십이란 탁월한 엔지니어들의 마음에 진정으로 다가서서 동기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대한 리더십은 특허라는 작은 보호구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성능이 탁월한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보다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이 나아갈 길에 지적 재산권을 깔아둔다면 그건 우리의 미션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테슬라의 기술을 대의에 맞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올바른 신념하에 사용한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특허 소송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테슬라 특허의 오픈소스화는 결코 테슬라의 입지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